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자, 실시간 액션 플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샤 해보자. 제 선수들도 그거 레벨업도 하고 스킬도 장착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8강 송은범. 야, 8강 송은범 세다. 자, 이순철부터 시작합니다. 볼, 싱커가 위에서 들어오네. 내려갑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네요. 연습을 맨날 하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하니까. 그쵸? 송은범 바꾸나 봅니다. 윤희상. 어딜 치니? 자, 던집니다. 어허, 투심. 야, 투심 좋다. 구속이 104. 구속이 빠른 것 같아요. 볼. 자, 파울. 던집니다. 옳지, 안 다쳤다. 자, 안타. 렉이 좀 있네요. 자, 김선빈. 볼. 스트라이크. 견제할. 아우, 잡혔어요. 아쉽네요. 자, 안치홍. 너 홈까지 갈수 있겠다, 이순철이라서. 좋아, 1대0. 나갔어요, 상대방이. 아, 나갔어요. 아, 아쉽네요. 이럴 땐 그냥 해야 되나? 1실점 하고 바로 나간 거 같죠? 아쉽네요. 자, 구대성 한번 써볼까? 높은 공은 컴퓨터가 잘못 치니까. 아웃. 외롭네요.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오, 잘 잡는다, 김선빈. 싱커. 내가 렉인가 봐요. 상대방이 컴퓨터인데도 렉이 걸리는 거 보니까. 삼진.
부대성 좋다. 아웃인가? 아웃. 자, 라지완. 이런 거 홈런 쳐야 되는데. 안 타네요. 다음 박재영. 처음 써보는 박재영. 오, 괜찮네. 강화하면 훨씬 나아지겠는데? 그렇지. 박재영 출전식에서 홈런. 물론 컴퓨터긴 하지만 박재영 출전식 홈런. 아우, 좋아요. 3대 0. 홈런. 파울. 자, 아웃. 자, 구대성 써봤으니까 다른 선수도 좀 써보죠. 자, 손승락. 어우, 1강인데 직구가 S야. 어우, 좋다. 손승락 스킬이 그건 것 같아요. 9회에 나와야 되나? 컨디션은 좋네요. 폼도 투구 폼도 조금 다른데 보니까 약간 넘어질 듯한 폼인데, 그쵸? 약간 점프하는 폼이죠. 야, 포크볼 엄청난데? 삼진. 내 컴퓨터가 문제인가 봐요. 내 컴퓨터라기보다 핸드폰이 렉이 걸려요. 직구 몇 키로 나오나? 149. 강화하면 충분히 좋아지겠네요. 야, 김기태 8강 많이 키우셨네. 그래서 아웃. 브리또. 브리또 좋죠. 스트라이크. 슬라이더. 아, 홈런 맞았어. 아, 홈런 맞았네요. 다시 최항. 직구. 아웃. 자, 안치홍. 안치홍 2강이 이 정도인데 4강 되면 훨씬 좋아지겠네요. 아, 번트 돼서 빨리 끝냅시다. 이거 재미가 없다. 아웃. 자, 박희수 선수. 장성호. 아웃. 이종범.
아웃. 자, 그다음. 자, 손승락은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신용운도 써봐야죠. 8회. 깜빡거리는 A급 스킬. 나 핸드폰이 문제인 것 같아. 싱커. 삼진. 자, 이재원. 오, 오, 잡았어요. 노수광 선수, 좋죠. 오, 스트라이크 투. 파울. 볼안 치네. 아웃. 자, 9회 초. 최영호. 빨리 끝냅시다. 아니, 방송을 끝내는 게 아니라 번트 대자고. 아웃. 자, 이렇게 하면 9회 말은 9회 말도 해야겠구나. 9회 말은 2연승 써볼게요. 2연승. 자, 박지영은 한번 쳐보자. 박지영은. 오, 박지용 연타석 홈런 좋아요. 아웃. 자, 2연승 한번 써봅시다. 강화는 안 됐지만 레벨업까지 다한 거니까. 10억 군인 주 포지션 9위 변화사. 투심 좌투수. 야, 좋다. 투심 확확. 응? 이렇게 뭐라 하지, 위에서 내리 꼽는데요. 직구 던질 때랑 투심 던질 때랑 좀 다른 느낌인데 한번 보세요. 투심 던질 때는 확 내려 꽂는 느낌이고, 투심 던질 때는, 직구 던질 때는 그냥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던질 때마다 폼이 다르나? 싱커 던질 때도 한번 보죠. 얘는 던지는데 그냥 투심 던질 때내 느낌인가? 한번 보세요. 아, 느낌인 것 같다. 느낌인 것 같다. 느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투심. 난 기분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부드럽게 던지는 것 같았는데, 아까는 내 기분이 확 내리 꼽는 느낌? 높이 던져서 그런가? 렉이었나? 아웃.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